90년대 문방구 월드컵. 나의 추억도 있으려나? 256개나 있어. 문방구에 그렇게 많아 물건이? 알파 포스터 칼라. 야, 추억이긴 하다. 팽이 전투필드. 이거는 이거 좀 추억이다. 탑블레이드. 고고슛. 이거 문방구 앞엔 없었고 저는 6층에 제가 5층 살았는데 6층 가서 이거 맨날 이거 했어요. 개재밌음 이거. 이게 가지고 이렇게 드륵 하면은 팽이 팍 돌면서 이게 툭툭 그 당시에 틀블레이드에서는 백호, 주작, 현무, 하나 뭐, 아, 청룡, 이렇게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청룡이고, 그 현무 쓰는 애가 약간 방어라가지고,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렇게 비중이 안 높은데, 현실에서는 묵직해가지고 걔가 제일 세, 드라셀이. 만화에서는 이제 공격하는 날렵한 팽이가 멋있는데, 현실에서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면은 다 죽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셀로 많이 이겼습니다. 추억이 있네. 와, 동물철권. 어, 이 게임 많이 했어. 이거 막 변신하는 거. 때리면은 얘네가 다 동물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인공이 또 막 호랑이 뭐 멋있는 거 했겠죠? 호랑이 사자 이런 게 주인공이고 막. 어, 약간 이렇게 악당같이 생긴 애들 막 카멜레온 막 이런 거. 저도 많이 했었는데 잘 못해가지고 맨날 으더 터지기만 해서 좋은 추억은 없어요. 그리고 이 알건반은 글씨체와 이 알낳는 아이스바 이 어떤 폰트로 짐작해봤을 때 굉장히 오래됐다. 나도 모를 정도로.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아니, 유명해? 나만 몰라? 네? 아, 진짜? 그래? 나 처음 보는데? 05도 한다고? 학번 아니고? 아무튼 저는 모르니까 이거 고르겠습니다. 나 빼고 다 아네. 아, 소외감 드네. 뭐냐? 공기놀이. 옷니피기 스티커. 이거 집에 좀 있었지. 지유가 이거 옷니피기 한다고. 저는 이제 옷니피기는 안 해봤고 공기놀이. 공기가 이게 한번 유행을 하면은 애들이 다 공기만 해가지고 공기 사건이 있었어. 전학생이 왔는데 공기 마스터야. 걔가 전학 오자마자 학교를 재패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굉장히 멋있었어. 너 뭐 잘해? 막 애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나 공기 잘해.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한번 해봐 했는데 진짜 개 잘해. 저는 참고로 공기 잘 못했습니다. 뭔가 좀 짜증나요. 이렇게 조그만 거를 이렇게 주워야 된다는 게 막 이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막 열받아. 주먹을 꽉 쥐게 돼. 공기 터뜨리고 싶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스티커 조그만 걸 떼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붙여야 되는 게 너무 빡쳐. 둘 다 막 딱히 저의 추억은 아닌데 공기놀이. 미니바둑, 문방구 코인. 어, 둘 다 안 해본. 문방구 코인이 뭐야 이거? 거기서만 쓸 수 있는 그런 화폐인가? 아, 그건가? 그 문방구에서 무슨 가위바위보 머신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막 이기면은 코인 나와서 그거 갖다 주면 초콜릿이랑 바꿔주고 그거 건가? 아, 그 시절 도박. 그 시절 잼니들, 어? 코모든돈 뜯어가지고. 어? 그 시절 바다 이야기. 문방구 이야기잖아, 문방구 이야기. 그 문방구에서 무슨 조작을 해놨을지 잼니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순발력으로 가위바위보 이기겠다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눌러가면서. 이게 그래도 있다. 이건 안 했어요. 전 바둑 둘 줄 모릅니다. 라면장. 와, 구슬동자. 개추억이다. 야, 이것도 많이 먹었긴 한데 이 구슬동자 가지고 논 게 진짜 개추억인데? 그리고 얘네 생긴 거 보니까 약간 짭 아니야? 짭이야 다음 세대야 이거. 소고기 맛 라면 개많이 먹었는데. 아, 이거 개짜죠 이거. 이거 사 먹는 이유 뭔지 알아요? 저 뭐지? 집에서 엄마가 생라면을 못 먹게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생라면을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슬동자 이거 진짜 많이 사가지고 놀았어요. 재미는 없어요. 배를 이렇게 꾹 누르면은 배에서 구슬이 이렇게 발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야. 그걸로 뭔가 뭐 놀이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 그냥 여기다 구슬 세워놓고 그냥 모아서 구경하는 용도. 파스넷이 뭐야? 방귀탄. 약간 이거는 바트 심슨 느낌의 아메리칸 개구쟁이 느낌인데? 이거 가지고 노는 애는 못 봤어. 그리고 파스넷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광고는 뭔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도 못 그리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파스넷 정도는 돼야지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광고를 내가 본지 안 본지 모르겠는데 그라고 했을 것 같아. 자, 이걸 고를게요. 아, 킹오파 잠자리채. 잠자리채도 약간 그 잼민 전용 아이템이죠. 이거 이제 어디서 또 이미지가 굳은 게 포켓몬스터에서 잼민이들이 항상 잠자리채를 들고 다녀요. 그걸로 포켓몬 못 잡는데. 킹오파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못했어요 잼민이 때. 왜냐하면 이런 인기 격겜은 좀 무섭게 생긴 중학생 형들만 했다. 찐 잼민이가 여기 와가지고 괜히 옆에서 돈 넣어가지고 까불면은 이걸로 두드려 맞거나 실제로 두드려 맞거나 어찌됐든 두드려 맞는 엔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투 게임을 잘 하지 않았어요. 잠자리채. 와, 화약총 개추억이네 이거. 이것도 약간 그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장난감 1위. 이거 쏘면은 소리만 팍 나면서 연기가 나거든요?
안전하약 무슨 수석 부동산 있네요. 그 시절이란 뭐였을까? 이게 그게 원래 이거 그거야.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출발할 때 총 쏘잖아요. 그걸로 이제 쓰는 건데 애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빵빵 쏴대면은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난리가 나. 내가 쏠 땐 개꿀잼. 남이 쏘면 개빡침. 그런 내로남불의 장난감이라서 교실에서 이제 밴 당하죠 이거. 근데 개추억이다. 그래도 꼭 쏘는 애들이 있어. 구슬보배가 뭐야? 근데 이거 맛있어요? 처음 봐. 캐릭터 다이어리 이런 건 많이 봤어요. 이거 지우방에도 몇 개 있을걸 이런 거? 여기에 이제 보지 마세요. 어? 보면 죽습니다. 저주 막 어? 함부로 보면 진짜 죽어. 너 여기 막 잔뜩 살해협박까지 써 있어야지 완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전 이건 몰라요. 이거 처음 봐. 찍찍이 캐치. 와 석기시대. 아 석기시대 좋다. 야 이거 맛있지. 아 먹고 싶다. 이거 안 팔아요 이제? 찍찍이 캐치볼은 딱히 그 시절이라기보다는 지금도 하면 재밌어. 뭐 이것도 뭐 당연히 지금도 먹어도 재밌지만 이거는 좋은 점이 한 번에 이렇게 아르르 털어먹을 수 있다는 거. 지카고이 후랑크 쫀쫀이. 아 쫀쫀이 개추억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늘리면 이렇게 쭉 늘어나고. 이것도 이거 근데 굽는 건 없었어요. 구워 먹었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쫀쫀이가 더 추억인 것 같아. 와 마술이 목걸이 쫀디기. 저 쫀쫀이 먹자 이빨 나갈 뻔. 쫀쫀이가 개딱딱해요 진짜. 진짜 개딱딱해. 그러니까 딱딱한 쫀쫀이 류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 가지 쫀쫀이 류가 있는데 피전가? 피천가? 100원짜리 쫀쫀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후려치면 부러져.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하수들은 한 쫀쫀이처럼 먹겠다고. 어? 부드러운 비싼 쫀쫀이처럼 먹겠다고 이게 이빨로 씹죠? 이빨 나가. 진짜 나가. 천천히 빨면서 천천히 늘려줘야 돼. 그래야 즐길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술이 목걸이랑 쫀디기. 뭐 딱히 둘 다 그냥 그래요 저는. 쫀디기. 손바닥 사탕 담배 모양 초콜릿. 손바닥 사탕 이것도 추억이다. 이거 먹었던 이유가 그 파란색 페인트 사탕 그거 먹으면 이빨이 입이 파래져가지고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그래서 대신 이걸 먹었어요. 이건 빨개져요. 이거 약간 겁쟁이 사탕이에요. 엄마에게 약간 덜 혼나는. 그래서 요거. 요거는 나 처음 봐. 담배 모양 초콜릿은 이건 처음 봐. 캐스터넷즈. 이것도 이제 초딩 때 아니면 약간 보기가 힘들어요. 다 어렸을 때는 리듬악기 세트라고 해가지고 그 하나 통째로 팔잖아.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그죠? 이제 그 빌런들이 나오는데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특 다 개짜증남. 잼민이들이 탬버린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을 들고 다들 지멋대로 온갖 난박자 엇박자를 이렇게 치기 시작하면은 정신 막 나가. 근데 이제 캐스터네츠 같은 경우는 소리는 가장 작지만 이게 가볍고 이렇게 막 어떤 그립으로 쥐어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꼭 킹 받는 애들이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양손으로 쌍숙해서 이걸 하면은 이제 굉장히 열이 받는다. 근데 그래도 제일 열 받는 건 트라이앵글 빌런이 제일 열 받아요. 땡. 땡. 캐스터네츠. 와, 피돈. 와. 아,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우리 동네 하나가 있어요. 피카츄 돈가스를 배달해주는 그런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거기다 너무 좋아해. 야 짱이다 이거. 저거 비둘기 고기. 맞아요. 이거 고기는 뭔 고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 앞에 항상 음모론이 돌아. 야 요즘에 비둘기가 없어진 것 같지 않냐? 저기 저 앞에 저기 떡볶이 저기 있지. 저기 닭꼬치 다 비둘기래. 근데 난 그게 맛있어. 피돈이 이건 지금까지도 좋아. 와 매니저. 이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렇게 탁 하면 탁 이러면서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던지면 이렇게 이러면서 이거 개 시끄러운 거. 이것도 약간 캐스터네츠과야. 이 어그로를 이렇게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 하지만 본인은 너무 재밌어. 돋보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왜 나왔나 했는데 여기 이제 잼민이들의 잔혹성 개미 태우기 에이스야 에이스. 세상 모든 것에 막 불을 지르려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대고 있어. 그래서 개미들도 땅을 잘 골라야 된다. 음지에다가 지어야 돼요. 양지 바른 곳에다가 지들 집을 지으면은 동네 잼민이들이 나와가지고 단속 나왔습니다 하면서 개미집을 다 태운단 말이야. 너네 조심해야 돼. 햇빛 뜨는 데다가 집 지으면 안 돼 개미들아. 이거는 돋보기 가겠습니다.
고무동력기. 방패 딱지는 뭐야? 딱지면 딱지지. 아, 근데 이거 뭔지 안다. 와, 씨, 개추억이네. 고무동력기는 저는 이런 걸 만드는 걸 못해가지고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의 날 행사 때 이런 거 하잖아요. 고무동력기 만들기랑 계란 안 깨트리기. 저는 항상 계란 안 깨트리기 했어요. 계란 안 깨트리기 대회 했는데 제가 좀 잘 만들었거든요? 그냥 무지성 수수깡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수수깡으로 그냥 뒤덮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안 깨지더라고. 그 어느 정도 입상을 했을 거야. 싱글벙글하면서 계란을 이제 기념으로 보관하려고 주머니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끝나고 축구를 했는데 공을 찼는데 여기 맞았는데 갑자기 뭐가 터지는 거야. 뭐지? 했는데 아씨 아까 계란 여기 넣어놨는데 개빡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고무동력기 없는 고무동력기. 과학상자. 이거 절대 못하죠. 저 문과상자여야죠. 제티. 와! 그 우유급식에 횡포를 막아줄 유일한 구세주. 그래가지고 4명이랑 하나 논어 먹는 거 너무 마음 아픈데요? 그러면은 제티 향 맛나. 초코의 달콤함을 갈망하게 되는 그런 향 맛나. 이거 하나 다 넣어 먹어야 돼요. 이게 괜히 정량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반도 약간 그 성에 안 차. 이거 반 주면 솔직히 맛이 없는데 또 약간 그 이거 나눠 먹으면서 또 우정을 다지는 거죠. 제티 먹는 테이프. 야, 이거 맛도 들을 게 없는데 맛으로 먹는다기보다는 약간 칼 씹는 그런 느낌 있죠. 약간 세 보이고 싶은 난 이런 것도 먹는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면도칼 씹는 그런 느낌? 그걸로다가 이제 먹는 거지. 그리고 이거 다 먹으려면 하루 종일 걸려. 엄청 얇아요 이거. 엄청 얇아가지고 이거 그냥 한 입씩 먹으려면 이거 막 승질나. 그렇다고 이거를 두껍게 먹죠? 그럼 진짜 테이프 맛 난다? 이거 끝까지 먹기가 너무 힘들어. 먹태. 와, 땅풀 이거 개추억이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다가 고치 만드는 거? 와, 이 고치 만들면 고치가 되게 이뻐요. 그 실타래 그 휴게소 가면은 그거 있죠. 자, 한 가닥이 두 가닥 되고 두 가닥이 네 가닥 됩니다 해가지고 이거 마지막에 꿀타래 돼가지고 임금님이 드시는 꿀타래. 자, 이러면 1024가닥 2048가닥 그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엄청 이쁘게 돼. 엄청 뿌듯해 보고 있으면. 계속 이거 보는 거야. 약간 집중 안 되는 날, 수업 듣기 싫은 날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이렇게 하고. 스파이더맨이 위에들 글라스 데코. 야. 와, 모양 제대로 안 쓰고 작은. 야, 이거 샴푸 이거. 이거 클립 수집가. 야, 이거 제대로 모았네. 야, 이거 무슨 엘든링에 나오는 보스 같은데요? 이거 막 몇 개 이렇게 꽂아가지고 보스로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쓸데없는 짓 많이 했다. 이런 게 다 그때는 멋이고 간지니까. 글라스 데코는 저 안 해봤어요, 어릴 때. 진짜 이 시절에 우리는 다 하이머딘 거였다. 다 막 자기 거 막 개조하고 만들고. 이 시절에 우리는 다 하이머딘 거였어. 아, 요거 맛있어요. 요게 이제 문방구에서 파는 것 중에 제일 뭔가 고급진 맛. 약간 잼민 페레로로시. 야, 이거 많이 먹었지. 이거 저 때는 50원이었거든요 한 알에. 그래서 많이 먹었습니다. 이게 빨간 거 있고 파란 거 있는데 빨간 게 더 맛있어. 파란 건 약간 써. 와, 사바나야 지금. 와 진짜 너무 추억이다. 이거 아시는 분. 이거 여기다가 이게 뭐 빵꾸 뚫어가지고 먹는. 이거 나름 맛있었어요. 얼려 먹기도 많이 얼려 먹고. 이게 근데 좀 비쌌어. 200원인가? 다른 아이스크림 100원인데 얘만 혼자 200원이라 가지고 살짝 비싼 감이 있었어. 아미노 쿠르 난다고요? 그게 이건가? 개추억이네 진짜. 이거 많이 먹긴 했어. 근데 이거 약간 좀 질질 새고 이래가지고 손이 자꾸 끈적끈적해지고 뭔가 맛은 있는데 그 외적으로 뭔가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그래도 개추억이다. 이브콘 약간 나나콘 같은 건가 이거? 맛있어 보인다. 이건 뭐야? 피임기구 물풍선이 뭐야 이게? 뉴스에도 나왔는데? 미끄리? 뭐야 이게? 이거 근데 약간 어그로 뉴스 같은데? 잼민이들 뭐 이런 물풍선 장난감이 있었나 본데 그걸 가지고 약간 어그로 끌려고 들어온 시선으로 일부러 어그로 끄는 느낌인데? 잼민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었을 것 같은데? 이 MBC 뉴스 이거 그 뭐지? 그것도 있잖아. 그 게임의 폭력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런 짓거리 많이 하거든요? 저는 되게 뉴스를 되게 안 믿습니다. 불신맨이라 가지고 실제로 그걸로 만든 거예요? 콘돔으로 만든 거야? 아니 근데 뭐 그럼 안 돼? 아니 그냥 물풍선인 거잖아. 그럼 안 돼? 아, 재사용해서 쓴 걸로 갖다가 재사용했다고? 그럼 뉴스 넣을만하네. 아니 근데 이거 쓴 걸 재사용하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건 좀 애반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디서 구해가지고. 아니 재활용을 하려면은 어디서 구한 거야? 재활용을?
유통기한 지난 거? 재사용은 말이 안 돼. 그러면 만드는 비용이 확 올라가요. 재사용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걸 다시 물풍선으로 제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올라가. 재사용한 걸 어떻게 수거할 것이며, 그걸 또 만져가지고 그거를 하는 게 말이 안 돼. 안 팔린 재고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지 않나? 아, 근데 이 시절에는 지금도 좀 그럴 것 같긴 하다. 우리 애가 콘돔으로 만든 물풍선을 갖고 논다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 뭐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와, 지구 슈퍼 색연필! 이 줄무늬, 와, 진짜! 이게 근본 색연필이거든요. 지구화학. 와, 진짜 초근본. 근본 오브 근본이다 이거. 보면 항상 뭐 까만색이나 특정 색깔은 없어요. 특정 색깔은 없고 빨간색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걸로 또 선생님들 채점하거든요. 이걸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싹 그리면은 그 동그라미 질감이 꽤 이쁘게 나옵니다. 꾀돌이도 괜찮지만 이 근본은 달고나 이렇게 수동으로 만들기도 했어. 와, 학종이. 그니까 이게 이제 찐 학종이죠. 학접으라고 만든. 이게 이제 찐 학종인데 아이들이 학종이로 재밌는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종이 따먹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수 이렇게 공기팡 이런 거 해가지고 학종이를 넘겨가지고 자기가 이제 학종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 학종이 자체로 아무런 가치가 없지만 이만큼 막 들고 다니는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이제 멋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캐릭터 학종이가 등장하죠. 학을 접을 수 없는 학 없는 학종이 이런 거. 학종이 따먹기 용으로만 쓰라고. 학종이 많이 했습니다. 저의 학종이는 항상 새 거였어요. 왜냐? 내 학종이는 다 뜯겨가지고. 아, 트라잉. 아, 이거 열받죠? 그 띵 하고 울리는. 도대체 이거의 어디가 악기인 것인가? 너무 열만 받는데. 잼민이 손에 쥐어주면 근데 뭐. 오히려 그때 만약에 뭐 일렉기타 이런 게 준비물이었어 봐. 학교 그냥 폭발하겠죠? 그나마 트라잉글이라 다행인 거지. 와, 서해암. 아, 이거 너무 비싸, 진짜. 솔직히 미술 이거는 뭔가 이 문방구랑 뭔가 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준비물들이 다 너무 비싸요. 준비물들 다 너무 비싸고 별로 쓰지도 않게 돼. 뭐 아까워 죽겠어, 그냥. 이거 하나만 팔아도 만 원이야. 애들 다 사가면은 그날 하루 한 몇백 땡기는 건가? 이거 물 넣으면 커지는 공룡. 이것도 좀 신기함. 근데 좀 징그러워요. 이거는 한번 키워보고 뭔가 부풀어 오르는 게 뭔가 무섭더라고요. 더 커지면 어떨까 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풀어 오르니까 뺐어. 왜냐면 계속 커져가지고 나 공격할까봐 너무 무섭더라고. 가루 거. 아, 축구 필통. 내가 했던 거 이거다. 축구 필통. 재밌어 보이지만 뭐 없습니다. 이거 특. 맨날 좀 찌그러져 있음. 철 필통 특은 항상 좀 찌그러져 있어가지고 안 닦여요. 이렇게 쾅쾅 닫아야 돼. 가루 껌. 이거는 삼키게 돼요. 이거는 맛있어가지고 씹어가지고 껌 될 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삼키게 돼. 너무 맛있어. 가루 껌. 만드기. 와, 실내화 주머니. 실내화 주머니 펑펑 차면서 앞으로 나가는. 이건 디자인도 진짜 옛날 디자인이다. 이거 이게 이제 약간 초잼민 시절 디자인이고 이제 조금 머리가 큰다 싶으면은 이렇게 쫄매는 거 뭔지 알죠? 약간 보따리 같이 생긴 거 그걸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손잡이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아 너무 잼민이 같다 싶어져가지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축구화 넣고 다니는 그런 가방 거기에 넣고 다니게 됩니다. 근데 실내화 특! 안에서만 신으라고 한 건데 그냥 더러움. 그냥 신발 신어도 될 것 같은. 다 그냥 들어온데 뭘 굳이 구분을 하는지 모르겠네. 와, 곤충 채집 저거. 곤충 채집 박스. 여기 갇히면 그냥 끝난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곤충들이 그냥 잡힌 죄지. 약한 죄고 갇힌 죄지. 진짜 무섭다는 거.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도 우리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야, 여기 갇히면 그냥 인생 끝났지. 여기 가둬놨는데 잊어먹기라도 하면 그게 진짜 최악이고. 아, 뭐가 최악인지 알 수가 없다. 일단 여기 들어가는 순간 삶은 이제 뭐 더 이상 보장이 안 돼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 와, 나왔다 프로펜. 근데 로만 닭강정. 이거 닭 없는 닭강정. 근데 맛있어요. 이 껍데기밖에 없거든요? 이거 진짜 신기한 게 껍데기만 넣어가지고 닭을 잠깐 담갔다가 뺐나봐. 껍데기 튀긴 다음에 닭한테 잠깐 들어갔다 나와 해가지고 닭 한 마리 한 마리로 이거 다 만든 거야. 근데 이거 맛있어. 이거 고등학교 때 많이 먹었어. 물풀. 물풀이 근데 그거 아닌가? 고치 만들기는 물풀로 해야 되는데 딱 풀로 하면 안 되는데 그죠? 물풀이 저거의 원조인데 딱풀이야? 아닌데? 물풀이거든요? 아닌데? 물풀이 잘 되거든요? 물이잖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잘 안 돼. 처음엔 잘 안 되다가 이거 몇 번 하면은 이게 갑자기 고치로 변해. 아, 고치 잘못이네. 아니야, 나 고치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데. 고치 천재예요. 물풀이야! 누구 물풀? 참나.
딱풀이라고? 직접 해보자고요? 다음에 고치 만들기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트위치 최초 아닐까? 트위치 최초 고치 만들기 방송. 물풀. 나 진짜 물풀임. 나 기억나. 물풀로 만들었어. 이건 뭐야? 지옥의 코만두. 지옥의 코만두. 선불 내고 만두 먹을 것. 아 근데 문방구 만두 이거 하나에 100원짜리 이거 개맛있어. 이거 큰 문방구에서 팔았거든요? 이거 개맛있어 진짜. 이거 예, 문방구 만두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그냥 만두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하나씩 먹는 거예요. 100원에 하나씩. 맛있어. 진짜 맛있어. 싸구려 만두. 싸구려 맛인데 아 그 시절에는 이게 다 맛있다니까? 완전 맛있어. 근데 이런 건 안 붙였어요. 이거 누구냐 이거? 얘 누구야? 얘한테 허락 받고 붙인 건가? 이 시절에 지옥의 코만두 이건 매운 건가? 와 이거 우정반지 아니야 이거? 진실반지야 이거? 이거 해가지고 막 색깔 같으면 우린 찐친이다 막 이런 거였는데? 아니 이거 동네마다 마케팅이 달랐던 거 아닐까? 어쨌든 이 색깔이 바뀌는 반지는 어디에나 있었는데 이 색깔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동네마다 달랐던 게 아닐까? 진실반지라고 한다면 그냥 나만 아는 거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져요. 우정반지를 해가지고 같은 색이 되면 우정이 있다. 이거라면 두 개를 팔 수 있잖아. 난 이거 우정반지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행복, 로맨스, 사랑 이거 빨간 줄 재 있는 거 봐봐. 그래가지고 이제 보라색 뜬다! 그러면 얼레리 꼴레리 얘네 사귀어야 돼 이제. 이 반지 색깔 보라색 나왔다는 이유로 둘이 사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약간 썸 타는 잼미들이 이제 한 번씩 끼워주는 거지. 혹시 이 녀석 날 사랑하나? 해가지고 한번 떠보려고. 잼민이 때 고백하기 무섭잖아. 나 너한테 관심 있다 이런 말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지를 한번 떠보려고 이제 한 번씩 끼워주는 거지. 잼민이 씨 약간 헌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검은색 뜨면은 이제 얼른 반지 뺏어야죠. 찍자캔디. 아 속어. 야 속어도 일단 애들한테 타악기를 쥐어주면 안 되는 게 이게 또 무기가 돼가지고 이걸로 애들 막 어깨 찌르고 머리통 치고 걔 반격하려고 그러면 걔 계속 소음공해. 열받아요 속어. 개빡쳐. 근데 이거는 나 많이 먹었어. 이거 찍어 먹는 거. 이거 맛있어. 이거 찍으면 이게 탁탁탁탁 터져가지고 그 슈팅스타. 잼민 슈팅스타. 개 맛있어. 자 콜라가 0.0047% 들어갔네요. 그리고 콜라가 아니라 칼라인데요 여기? 칼라인데 칼라? 풍부하게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맛있었어. 포포. 와 나 이거 엄청 좋아했어요. 나 이거 진짜 좋아한 거야. 이게 보라색이라고 열면 보라색일 것 같은데 안에 열면 하얀색이거든요. 먹으면 또 보라색 맛나. 그리고 이게 엄청 찐득해가지고 이빨을 뽑아 어금니를 뽑을 것 같은 그 정도의 강함. 씹으면서 이 정도는 안 돼 하면서 대결을 많이 했습니다 포포랑. 그래서 제가 이빨을 강하게 키우려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빨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아 리코더. 소음공예 1티어. 뭐 캐스터네츠 트라이앵글 아무리 깝쳐봤자 리코더 한번 그냥 무지성으로 휙 한번 불면은 그냥 평정되는 거야. 그리고 무기로도 사용 가능. 이걸로 머리 이런데 정수리 한 대 콕 찍히면은 그냥 바로 별보임. 아 들어가는 칼 이거 누르면 이렇게 슥 들어가는 거. 색칠 공채 이런 걸 제가 잼민이 때 가지고 놀진 않았고 이거는 지유가 하는 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굴 막 파랗게 칠하면 울고. 지유가 좋아하는 이런 마법 소녀 캐릭터 얼굴 초록색으로 칠한 다음에 얘는 피콜로야 이러면은 이제 보라색으로 칠하면서 얘는 프리저야. 근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색칠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나한테 해달라고 해. 어릴 때는 그림을 그리는 그 개념이 없어서 자기보다 연장자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촌 누나가 그림 엄청 잘 그리거든요? 맨날 드래곤볼 그려달라고 그랬어. 내가 못 그리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 초록색으로 얼굴 초록색으로 칠하는 피콜로야. 이제 레미는 피콜로가 된 거야. 재밌었다. 추억이 있다. 자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추억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제가 봤는데 뭐가 이기고 질 건 없는 것 같아. 추억의 문방구에 무엇이 있었나 한번 훑어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